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시행이 2월 4일을 기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국민들 누구나 본인이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나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지금 이른바 존엄사법이라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웰다이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죽음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겠습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 동안 우리 사회의 달라진 모습과 그 현황에 대해서 국립연명의료기관 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사무총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일단은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왜 시행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연명의료결정법이란 임종기를 맞아서 연명의료를 시행할 것인지 아닌지, 즉 유보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예. 2016년에 지금 제정이 됐고 작년 2월 4일에 이제 시행이 됐으니까 1년 정도 된 거죠. 이게 왜 시행이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그 예전의 관행에 의하면 예. 이제 객사라 그래서 바깥에서 중국 돌아가시면 집으로 이제 모셔서 이렇게 그 장례를 준비하고 그랬는데 예. 문화가 이제 바뀌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좋아지면서 대부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연명의료 장치나 시설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예.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기능을 잘 못하지만 혈압이라든지 이런 생리적인 현상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가 삶이고 죽음이고를 결정해서 연명의료를 할 건지 중단할 건지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법을 통해서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본인의 결정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가족의 그 의견도 작용하도록 해서 예, 그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연명의료를 결정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예, 연명의료 이러면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어떤 의료 행위를 뜻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연명의료라는 거는 이제 포괄적으로는 실제 치료 효과는 없지만 예. 명,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는 거를 연장시키는 대부분의 의료 술기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법에서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인공호흡기를 작용한다든지 혈액투석을 하는 거, 그다음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을 개정해서 올해 3월 28일부터는 조금 더 좀 광범위한 의미의 연명 의료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예.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연명의료를 뭐 중단하거나 유보하거나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의 의사겠죠. 예. 자신의 의사를 이제 이 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서 미리 표현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건강할 때 평상시에 자기 임종기를 맞아서 나는 어떻게 연명의료를 건가에 대한 결정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통해서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해 놓으시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임종기에 자신의 연명의료 실시 여부를 그 결정해서 원의대로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연명의료 계획서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와 달리 실제 자신이 이제 말기 환자가 되거나 임종기 환자가 됐을 때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이 상태에서 나의 연명의료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의논해서 작성해 놓으면 이제 의식이 없어져서 자신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해놓는 제도입니다. 예. 자,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우리나라 좀 임종 문화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유보 환자가 점점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늘어나는 걸로도 볼 수 있지만 예. 이제 2016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관련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연명의료 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예. 예,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졌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제도가 마련되고 이제 통계도 잡히다 보니까 예, 늘어난 것으로 이제 파악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절차가 없어서 유보나 결정을 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게 됐기 때문에 늘어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작년부터 지금 올해 1월 뭐 말까지 집계를 좀 봤을 때 네. 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환자들은 지금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 건가요? 몇 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네. 있는 건가요? 현재 이제 2월 4일자로 3만 5천여 명 정도가 3만 5천 명. 예, 이 법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또는 중단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시행하고 6개월 사이에 보면 1만 5천 명 정도였는데 12개월 됐을 때는 이제 3만 5천여 명이 넘어선 것으로 봐서는 이 법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예. 이 법의 절차에 따라서 연명의료를 유보하시거나 또는 중단하시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또 알겠지만 네. 계속해서 이런 법이 제도화되면서 네.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네. 추세인 것 같아요.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정도가 본인이 네. 건강할 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들은 이제 약 46% 정도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고 예. 또 의료인들은 그거보다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그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그 연명의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국민도 많고 특히 연명의료가 뭔지를 잘 아시는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예. 조금 더 그 죽음과 이 연명의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결정해 두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터부시하고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법도 제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웰다잉 교육도 많이 시행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만큼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이
100% 치유될 수 없은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연명 치료를 한다는 것이 주변에도 괴롭고 본인 환자도 굉장히 괴롭고 네. 또 의료계는 옆에서 그걸 계속 지켜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이거 등록 숫자도 11만 명이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 이게 무엇인지 좀 일단 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라 하면 그 성인이 건강할 때나 또는 평소에 자신이 임종기를 맞이해서 연명 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예. 상담을 받은 후에 그 의견을 작성해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을 해놓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철학과 생각을 잘 담아서 표시를 한 다음에 등록해놓으면 실제 자기가 임종기를 맞아서 의식이 없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자의 원의에 따라서 이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사전 연명 의료항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예. 그것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생각이 바뀔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또는 안 쓴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 아파서 말기 환자가 됐다든지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예. 의사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게 되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썼던 내용은 소실되기 때문에 최종까지도 자기 자신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도 이 네. 법이 시행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 3개월 했을 때는 한 3개월 동안 만 건 정도 작성을 했었는데요. 예. 시행하고 나서 6개월 시점에 한 4만 건이 넘어서더니 이제 12개월이 지나니까 11만 건이 넘어서서 예, 최근에 와서는 한 달에 만 건 이상씩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많네요. 시행 6개월부터 지금 12개월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연명의료 중단 유보에 있어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더불어서 연명의료계획서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걸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사실 두 가지가 단어도 어렵고 구분이 네. 쉽지 않다. 네.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의견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이거 좀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성인이 평상시에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 의료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작성하는 거고요. 예. 연명 의료 계획서는 임종기에 그러니까 실제 질병으로 명의 다 하는 그 시점에 의사 선생님하고 예. 의논해서 작성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 연명의료 계획서의 최종적인 책임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고 그 연명의료 계획서의 경우에는 어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의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의 유언의 형식이기 때문에 예. 유언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의식이 있을 때 내 생각이 바뀌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나의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서고 예. 연명 의료 계획서는 질병을 앓고 있는 지금 현재에 예. 곧 다가올 나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의미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네. 해주셨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생소한 만큼 사실 이 연명의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네. 이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떻게 작성을 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현재 제도로는 혼자 작성할 수는 없고요. 예.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서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요양서 등록기관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삶을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상담사로부터 잘 설명을 듣고 궁금한 예.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상담의 과정을 거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성되어진 사전연명의료요양서는 사전연명의료요양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예.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이 되어지고 거기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작성하신 분이 임종기에 다다랐을 때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사용되게 됩니다. 예, 등록기관에 가서 상담을 받고 네. 신청을 해서 신청을 뭐 온라인으로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가서 제출을 하는 건가요? 상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 제출을 예. 하면. 예, 네. 예. 자,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런 비중을 갈수록 늘고는 있지만 조건과 사실 절차가 듣기만 해도 좀 까다로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좀 제도 개선에 시급하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네.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 개정안이 시행이 됩니다. 우선 연명의료 가족 범위가 좀 축소된다고요? 네, 지금 현재 법에는 연명의료를 가족 전원의 동의로 이제 결정하려면 예. 배우자하고 직계 좀비 속이어서 예를 들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손자 손녀의 동의까지도 받아야 돼서 예. 굉장히 범위가 넓은 편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정을 통해서 3월 28일부터는 이제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일촌, 즉 그러니까 부모나 자식에 한정해서 전원 동의를 하면 가족의 그 전원 동의에 의해서 연명의료 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될 예정입니다. 예. 네. 자, 더불어 앞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도 더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 어떻게 확대되는 건가요? 네, 현재는 이제 인공호흡기하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에 한정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실제 연명의료라 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이 됐든지 간에 무의미하게 그 명만 생리적으로 연장시키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네 가지 이외에도 실질적으로는 체외순환술이라든지 또는 승합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중단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대통령령으로 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예. 어떠한 그 술기들이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의논 중에 있고 아마 3월 28일 이전에 예. 예,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예. 자,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 설치된 의료기관이 좀 수요에 비해서 현저히 적어서 접근성도 떨어지고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연명의료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 법은 예.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이 이 제도에 충실히 따랐는지 또 실질적으로 절차나 그 작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대로 했는지 예. 하는 것을 누군가가 확인하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의무화했는데 사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주 작은 의료기관에서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부담스럽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큰 상급 종합병원은 100% 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병상 수가 작고 규모가 좀 작은 의료기관들이 활발하게 이제 의료기관 설치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정부나 저희 관리기관에서는 공용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제도를 이용해서 이러한 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기관의 업무들을 위탁받아서 수행함으로써 그런 좀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8개 기관이 각 지역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공용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올해는 이제 한 5개 정도의 큰 상급종합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공용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로 지정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의료기관을 예. 좀 도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도 좀 마련했고요. 예. 네, 홍보나 교육도 조금 더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더 널리 퍼지면 사실은 인종기 환자를 살피는 의사나 뭐 간호사나 이렇게 네. 좀 설명도 해줘야 되고 네. 그런 의료인들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의료인들의 좀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동안에는 이제 어떤 특정 질병의 치료가 의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죽어가는 과정 또는 죽음 그것도 의료인들이 함께 보살펴야 되는 영역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보수 교육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료인들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사회적으로도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 터부시 되기도 하고 또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공포감을 유발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런 사회적인 인식을 좀 바꾸고 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아무래도 이제 죽음에 대해서 조금 터부시하고 또 그 결정 자체를 본인 당사자가 하기보다 주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 사회적인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 삶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즉 삶 속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 다양한 문화활동,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시회라든지 또는 뭐 관련한 그 토크쇼라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누구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죽음에 대해서 예. 좀 함께 또는 자주 고민하다 보면 조금 더 자신의 삶의 마무리에 자신의 철학과 예 그런 그 생각이 담긴 예.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올해부터 이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네. 됐는데요. 연명의료라는 중요한 이 법정 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실 거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제 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맡아서 이제 운영한 지 꼭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사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전산 체계를 구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실적인 업무에 매달려서 이제까지 왔는데 예. 사실은 그런 업무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 죽음과 관련한 문화를 바꿔가는 일을 저희가 좀 긴 안목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일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삶이 항상
유한하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삶에 더 충실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것서 이렇게 괴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죽음을 고민함으로써 예. 조금 더 충실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저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예.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그 계획하고 구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